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치팅데이에 대한 네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앞에 영상들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앞에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치팅데이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자,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은 비만인 사람이고 비만인 사람은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죠. 살찌는 음식의 맛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사먹는 거에 익숙한 건데 어떤 이유든 살찌는 음식을 먹는 생활이 좋거나 편했기 때문에 계속했고, 그런 생활을 계속하니까 비만이 된 겁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런 생활을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면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싶어지게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치팅데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다이어트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치팅데이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풀리고, 그게 풀리니까 다이어트를 계속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먼저 치팅데이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가능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 행동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걸 반복하게 되면 그것도 학습이 돼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음식이 먹고 싶은 식욕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비만이 되는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많이 먹는 과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에게는 필요한 음식 양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음식이 필요하면 배가 고프고, 음식이 필요 없으면 배가 불러지게 되죠. 실제로, 사람의 몸은 음식이 필요하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고, 음식을 먹으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배부름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배고프다고 먹은 음식 때문에 살이 찌진 않아요. 자, 문제는 가공된 정제 음식이 저런 호르몬 체계에 혼란을 줘서 음식이 필요 없지만 배가 고픈 가짜 배고픔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가짜 배고픔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필요 없는데 먹은 거니까 과식이 되는 거고, 이 과식이 반복되면 살이 쪄서 비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식욕도 같은 문제가 있죠. 음식이 필요해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건데, 이런 욕구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필요 없는데 먹은 거니까 과식이 되고, 이걸 반복하면 점점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음식으로 그걸 푸는 거는 비만이 되는 습관인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치팅데이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저런 습관이 생기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노력해서 내 몸에 살찌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다이어트에 좋지 않겠죠. 아니, 그런데 치팅데이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번 하는데 그걸로 비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다이어트 기간에는 그게 맞습니다. 문제는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이에요. 아, 잠깐만요. 다이어트가 끝났으면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치팅데이도 없죠. 네, 그렇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소하는 습관은 그대로 몸에 남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에 계속해서 학습을 시켰으니까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은 다이어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고, 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고, 돈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대인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가 아니라도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각자의 고민이 있고,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이 있다면, 저런 스트레스도 음식을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게 돼요.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야식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푸는데, 저렇게 먹는 야식 때문에 비만이 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먼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음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거나. 방법은 굉장히 많고, 사람마다 효과적인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은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만 바꿔도 만성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관련 영상 링크를 좀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는 음식으로 받는 스트레스인데 명상이나 산책을 한다고 그 스트레스가 풀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칼로리 식단으로 생긴 스트레스는 원인이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그 칼로리를 채우지 않으면 계속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치팅데이를 가져야만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꼭 저칼로리 식단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이어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치팅데이를 가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스트레스가 없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치팅데이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트레스가 없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왼쪽은 만성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스트레스 인식에 대한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고 오른쪽에는 다음 영상인 치팅데이 5부가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혹시 오른쪽 영상이 치팅데이 5부가 아니라면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